신나게 떼창하고 점프 뛰고 슬램하고 미치게 달릴 준비 됐습니까? 아직 작아, 목소리가 아직 작아. 작아, 작아. 안 돼, 이거. 땡, 저, 땡. 자, 땡, 형, 땡. 땡. 이거보다 두 배 더 크게 준비 됐습니까? 다시 룩, 룩, 룩셈블룩. 준비됐나요?
전국 투어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이번에 2003년, 2023년 돼갖고 2019년에 한 게 마지막 전국 투어였는데 무려 4년 만에 다시 전국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상상마당 어제 첫 번째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네. 아, 오신 분들. 어제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어땠다고요? 재밌어요. 아, 얼마큼요? 졸라바니! 졸라바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졸라. 오늘은 더 화려하고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음 주에 부산,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춘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번을 다 올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특별한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벌써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계속 보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 이거 보면 진짜 네 번 다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이제 다음 거 이제 예배하신다,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떼창과, 저희의 또, 개구짐, 이것들을 준비해서, 모아서 섞어, 오늘 콘서트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코 서커스 매직 유란다! 같이 미치자!
바로 여러분 전국 너트잖아. 이 토요일에 지치면 안 됩니다. 준비됐으니까. 계속되었네, 그죠? 아, 다음 곡은 아,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을 살짝 이렇게 아, 물론 저희 찍는 것도 좋지만 그 플래시를 이렇게 켜주셔서 아, 별빛처럼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아, 저희 쪽은 아, 괜찮습니다. 저희 쪽은 악바로 이렇게 악바로 가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명동콜입니다. 오늘 전국 너트자랑에 맞춰서 뒤에 화면에 가사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크랭만 명동콜리 가사를 몰랐는데 이게 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크게 부르고 싶지만 아 내가 틀리면 어쩌지 막 박일 씨도 안 그중에 하나가 접니다. 안 캐리 시켰다 우리. 약간 노래왕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네,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 아무도 터치하는 분이 없어. 없어, 없어. 여기 밖에 인생은 깝깝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평등합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네! 가실까요? 가자! 명동 콜링!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거의 99% 다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떼창 실력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음정 나가신 분들도 없고 가사도 토시 하나 하나도 없어요. 잘한다. 이게 한국의 그 떼창입니다. 떼창 싸대기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떼창의 민족. 아, 떼창의 민족. 떼창 싸대기.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혹시 키움 히어로즈 팬분 혹시 계신가요? 저희 응원가 엄청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야구장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키움
히어로즈 서포터지긴 한데 혹시 이정우 선수라고 아시나요? 키움 히어로즈의 이종범 선생님의 아들. 아들이죠. 바람의 아들의 선생님이었어. 바람의 손자. 맞아요. 바람의 손자. 손자. 응원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7집에 수록된 취생몽사라는 곡인데요. 이번 콘서트 때 초연입니다. 7집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저씨. 라이브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거지만, 여기 가사도 있으니까, 아는 것처럼 떼창 좀 뭐, 헤이 막 이런 거 있으니까 해주시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들어보니까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노래가.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습니까? 바람의 손자를 위해서. 아, 바람의 손자. Yes, rock and roll, come on. Here we keep up, peace man. Keep up, 신생 몽샤. 하나, 둘, 셋! 맞췄는데. 아, 살맛 나네요 오늘 진짜.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의 뜻이 저희에게 엄청나 힘을 내고 있을 때 그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진짜 불안 아니고. 이거 되게 저 이 그 가사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좋은 게. 아 진짜. 우리도 가사를 안 틀릴 수가 있어. 아, 그 마달리자 하는데 가사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호응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 틀려 되게 망설이는 얼굴인데 되게 자신감 있게 떼창할 수 있잖아요. 현대 문명의 너무 좋아 여러분. 이걸 만들어주는 공연이 뭐야? 자동극 마치야! 나도 해볼래. 잠깐만 해봐. 아,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인생 최고의 과소비를 했어요. 이걸 샀거든요. 두고 드립니다. 그냥 아무것도서나 빌려줄 줄 알고. 그러니까 저기 제가 생각하는 과소비는 단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과연 이 돈 주고 사야 되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잘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제 계좌 열어놓을 테니까 저 이거 좀 녹음 좀
네, 페이팔이 공프로맨이에요. 네, 모금을 할 겁니까? 네. 올 아, 네 번 다 공연 오시는 분 적어놨어. 너 감당할 수 있어? 형한테 맞을지도 몰라. 예. 네 번 다 오시는 분이 지금 생각보다 꽤 많거든. 또 내 그 분들을 저기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이걸 공중에다 가져라 하고 저기 막 이러고 막 깨서 먹을 거 아니야. 먹진 않지 감자가지고.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먹지 마시. 네, 자꾸 오른쪽을 보면 비슷대하게 생각이 나지. 네, 저기 쇠하고 나무하고 저기 고무줄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도 남유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페인트 많이 발라놨으니까 저기 그 잘 벗겨 먹어. 점점 그런 몸에. 대화가 이상한 대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네, 원래 이건 괜찮은데 대화가 이상한 대로 가는 건 제 전문인데 뭐 컸어 많이. 왜 너 나무 먹을 수 있어? 어, 잘 먹어. 그렇게 말하고 죽순도 나무거든. 어, 이상형 받아쳤어. 힙합 피스맨 This is 히빌 힙합 전국 너트제랑 스타. 아, 박유식 빨리 멘트 부탁해. 아니 끝나야 멘트를 하지. 아니 하라고. 마무리를 부탁한다고 얘기했죠. 마무리 없어. 마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곡 시작할 거고요. 저게 매니저한테 어제 혼났어. 아이씨, 혼선진데 말 좀 하세요라고. 아, 네. 자, 다음 곡은 뭐 유튜브로 그리고 또 음원으로도 공개가 됐는데 뭐 이 노래 꿈속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내건 캐슈너트. 우와, 나는 원래 나는 사각형 땅콩이 있어. 환호해 주시면서 별무라는 땅콩 훅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음 곡 가볼까요? 자
I'm not afraid to die.
저 울고 싶었다면 부분에 나오는 여자애는 누구야? 정우. 아, 어저께 게스트였던 정우. 아, 난 경록인 줄 알았어. 아, 예.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울었어요. 경록인데 옛날 머리 이렇게 긴 적 있었잖아. 아이씨, 우린 다 레고 머리였지. 오늘 또 윤식이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버님, 어머니, 와이프, 아들 딸은 아니구나.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마수봉하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 자리가 없을 줄 알고 가족을 좀 동원했는데 자리가 꽉 찼어요.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 때도 기대해주세요. 아직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죠? 참가번호. 아, 유치. 아, 그러니까. 오늘 이따 2부 기대해주세요, 진짜. 2주 동안 그것만 연습했대요. 하여튼. 아, 축별 출연. 아니, 축별 출연. 축별 출연. 특별 출연. 그렇게 더듬어. 뭐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 들어볼게. 천천히. 특별 출연. 아, 오케이. 축별 출연. 아이, 되게. 하면 너 술 마셨니? 곡틀 담은 녹취. 곡틀 담은 녹취. 자, 진지한 노래니까 호흡 한번 가다듬고 가겠습니다. 표정 빨리. 골드러시.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기와!
여러분 잘 쉬셨어요? 아 갔다 이게 어디 앉아서 쉬시더라고요. 아, 좀 일찍 나올 걸. 갑자기 상혜가 화장실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동인민 와. 그럴 수 있잖아요. 화장실 볼 게 많아서 보고 왔어요. 뭘 미리 좀 보지 그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이게 타이밍이 있더라고. 우리 멈출 수가 없어 이제. 아니 오늘 전국 너트자랑 저기 자막 가사가 보이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가사 이렇게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식이 그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했어? 보고도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또 틀렸어. 네, 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고. 아 지금? 지금만 아니고. 아 윤식이가 그러더라고. 아까 관객들 표정이 어땠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네. 아 잠깐 또 다시 밝아주셨어요. 아 이번 곡은 정말 여러분들 진짜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어요. 떼창으로 가사 뭐 외우고 자시고도 없어. 준비됐나요? 네. 좀 보여드릴까?
Oh!
세션을 바꾸겠습니다. 힙합 힙합 피스맨. This is show me the money. This is show your style. Money the show me. Money the show me. Do you know Red Road? This is Red Road. The sound sound my own style. The West Coast. East Coast is the world style. Yeah. Hip-hop. This is Hongdae style. You know what I'm saying?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 이번에 힙합을 할 거예요 저희. 왜냐면 힙합이 대세니까요. Show me the money, ladies and gentlemen. Yes. The next song is Killer Song, A Chip Tune. Come on. Yeah.
남자 소개, 찐 소개. Let me introduce the players. Drummer, 다코스, 수입니다 가수, 세롱둥이, 드럼에 이사쇼. 아, 야, 빈밤 이렇게. 빈밤 이렇게. 게릴라송 집중호우라는 저희 크라이너트 리듬 파트가 선사해드린 곡이었고요. 얼탱이 없죠? 처음 보신 분들.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또 리듬 파트도 이렇게 또 끼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좋고. 아, 여러분 오늘 오신 거는 굉장한 럭키 행운이에요. 왜냐면은 어저께는 이 순서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모시기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진짜. 이 리액션 좋아. 뭔가 가면을 쓰고 해야지. 아, 예, 제 가면 살던이 없어가지고 다 티났다. 그 전국 예, 너츠자랑의 스페셜 게스트 이름하여 이상혁과 미남들이라고 하고요. 네, 다섯 명이 보시다시피 미남으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잘생겼어. 아니 못생겼어. 아니 잘생겼어. 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밴드 이상혁과 미남들 어디 뭐 직장인데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는 저 직장인 밴드고요. 네, 아, 여기. 야근 때문에 요새 죽겠네. 네, 멤버 소개할게요. 멤버 소개. 자, 여기 보이시는 기타의 The Principal of Darkness. 뭐라고? The Principal of Darkness? 예, 네. 남이 알고 있지. 지옥에서 온 교장 선생이라는 뜻이죠. 계속해봐.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여기는 미르브. 아, 이거 옛날에 저희 같이 하던 게임인데 거기서 무슨 특수한 폭탄인데 그거 터트리면 미르브 미르브 소리가 나서 미르브.
메탈 드럼의 신 박테라. 그리고 이상면과 이상면입니다. 지옥에서 온 쌍둥이. 아, 오늘 들려드릴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 구천성 면혁 결핍증. 아, 이상면 기상혁. 네. 네, 저희들은 아, 저희들이 되게 존경하지 않는 크라잉너트라는 밴드의 밤이 깊었네를 연습했습니다. 아, 이걸 밟으면 소리가 안 나죠? 아, 난다. 자, 이거 요번에 이거 연습하면서 에어팩터란 걸 처음 밟아봤어요.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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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자. 밤이 깊어 밤하며 춤을 추는
이상혁과 미남들에게 뜨거운 소세지와 같은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책책. 아. 죄송합니다. 괜히 음향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좋습니다. 아, 많은 종류의 음악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 또 크라이너트 스태프분들 뿐만 아니라 KTG 상상마당에서 같이 공동 기획을 한 공연이거든요. 모두 도와주신 분들 감사,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보니까 제가 몰래 코시곡에 할 일도 없어갖고 조금이라도 잘생겨지려고 교정을 했었는데 상수역 3번 출구에 서울 본범치과의 원장님이 오셨어요. 아무튼 뭐 참고하시고요. 이제 예, 뭐 홍보나 아니에요. 예, 홍보 아니에요. 미소가 아름답지 않나요? 엄청 잘생겼어. 와, 진짜 잘생겼어. 와, 큰일 났어. 나도 교정 받고 싶다. 이 인생 교정. 사격이 엄청 잘하죠. 어, 네. 근데 앞에 하니까 땀이 너무 나 떨려가지고. 저도 여기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격이가 그 저희 크랭더 멤버 중에서도 고음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노래도 제일 잘해요. 맞아. 사격아, 7옥타브 좀 보여줘.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랄 같은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청춘의 여름날 나의 꽃잎이여 꽃을 피워주고 나의 지랄 같은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청춘의
등산 7천 끝나면 저희는 또 그 다음 주에 불후의 명곡 녹화를 하러 울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저희는 이제 저기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 타고 15시간 걸려서 워터포트 타고 가면서 미국 뉴욕 링든 세나 미국 K인디나이스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또 여러분들께 또 많은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또 11월 내에 또 일본 밴드 킹곤지랑 또 같이 공연을 할 계획이고 연말에는 또 저희 또 연말이랑 또 같이 플라잉날스랑 놀아야죠. 아시겠죠? 아!
이제 아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사투리가 되려고 그런가. 대한민국 오늘의 대표 밴드 그라인업과 한 시간 어떠셨어요?
이래봐도 난 효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는 이상혁과 미남들로 보여드렸는데 얘는 진짜 오리지널로 들려드릴게요. 같이 불러요. 밤이 같이요.
아직까지 크라이너스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18년 오늘 밤 다 죽어봅시다. 락앤롤. 아
마지막 사진 한번 같이 찍고 마무리할게요. 끝나고 요 앞에서 저희 멤버들 같이 사진 찍을 테니까 나한테 바로 나와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좀 앞으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